자, 중일 시사 박 현일 중학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5과 레슨 5고요. 제목 같은 것도 중요해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목은 Food from Around the World죠. 네, 뭐 Around the World 하면 전 세계에서 뭐 from이니까 뭐뭐로부터 온. 그러니까 뭐전 세계에서 온 음식 이런 뜻이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뭐 음식에 대한 얘기죠. Food from around the world. 뭐 이런 거. From 뭐뭐로부터 온 이런 전치사. Around 뭐뭐 주변에 around the world 통째로 전 세계에서 온 음식. 자, 뭘 배울 건지 미리 좀 보면요. 먼저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대화 파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대화 파트. 대화 파트에서는 음식 권하기가 나오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 나오고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fried rice? 뭐, Would you like는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죠. Would like가 뭐하고 같은 뜻이라 했습니까? Want하고 같은 뜻이라 했고 지금 그러니까 Would you like는 would가 원래 여기에 있던 녀석이 You would like인데 would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Would you like 하면 잠시만요. Would you like 하면 너는 원하냐? 약간의 볶음밥이겠네요. Fried 하면은 뭐 튀겨진 이런 뜻이니까 튀김밥을 뭐 우린 볶음밥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묻는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some이 붙은 것은 뭐 하는 거니까 여기 써 있다시피 권하기죠. 권하기 권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물음표에서도 얼마든지 썸을 쓸수 있다. 좀 예외적인 거.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 때뭐 먹고 싶으면 뭐 yes I would 뭐 또는 뭐 do you want 하고 같으니까 do you want로 물었다면 do you want some fried rice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 보통 yes I do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거절할 수도 있겠네요. 거절하는 거 이런 거 자세한 거좀 이따가 대화 파트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 묻고 답하기. 자, 그래서 일단 How much is a hot dog? 핫도그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묻고 있는데 뭐 여기에 a hot dog은 앞만 길어봤자 요거 단수인 거 보이죠?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사용된 be 동사는 is죠. 그러니까 How much is it?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How much is it? 뭐 it 자리에다가 그 음식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How much is a hot dog? 근데 뭐 만약에 뭐 핫도그 두개 가격이 궁금하면 조금 바뀌는 부분은 아시죠? How much are two hotdogs? S 붙이고 복수형으로 two hotdogs는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How much are two hotdog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두 개를 만약에 구입하고 싶다면. 여기는 이제 앞만 길어봤자 is니까 is가 있습니다. How much is it? 뭐 기본 형태의 가격 물어볼 때 How much is it?이 가장 기본인데 뭐 여러 개의 물건이면 How much are they?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a hotdog를 여기 앞만 길어봤자 했죠. 오케이. 그래서 a hotdog is 3,000 won. 3,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핫도그 치곤 꽤 비싼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대화 파트 요런 거두 가지 음식 권하기하고 가격 묻고 답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 형식. 뭐 언어 형식은 우리가 수업할 때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법. 뭐 어법이라 하기도 하고요. 자, 먼저 투부정사의 명사내용법입니다. 자, 투부정사의 명사내용법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 투 뒤에, 자, 뭐, 투 뒤에 스쿨 같은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to 뒤에 뭐 지금은 try네 try 같은 동사가 올 수도 있죠. 생긴 거 똑같이 생겼지만 이거는 I go to school 이렇게 해서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 where do you go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to를 보고는 뭐라 한다. 전치사의 to라고 했었어요. 전치사 앞제비 씨. I go to school. Where do you go? I go to school.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do you want 뭐 I want라고 할게요. 여기는 설명할 때는 I want to
try some cookies 뭐 이런 거로 설명할게요. I want to try some cookies. 하면 내가 원한다 했는데 to try some cookies 왔으니까 뭐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죠. 2D에 하다시가 오면 뭐 여기서 try 했듯이 한번 먹어보다라는 뜻이니까 한번 먹어보다 뭐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인데 한번 먹어보다라는 뜻이니까 한번 먹어보는 것, 한번 먹어보기 위하여, 한번 먹어보기 위한, 한번 먹어봐서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번 먹어보는 것일 때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걸 명사적용법이라고 한다고 했고, 한번 먹어보기 위하여는 글씨가 잘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먹어보기 위하여란 뜻일 때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부사적용법이 되는 거고요. 한번 먹어보기 위한이라는 뜻이 됐을 때는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형용사 어떤 시적 용법이고요. 한번 먹어봐서란 뜻일 때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사적용법인데 여기서 이과에서 다룰 거는 명사적용법이라 했으니까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요거 되는 거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명사적용법이라고 하냐? 자, I want to try some cookies의 뜻은 나는 원한다. 약간의 쿠키 한번 먹어보는 것을.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o try some cooki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 want it. I want it의 뜻이 나는 원한다. 그것을. 그리고 그거 뭐 to try some cookies 하는 것을 그래서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여서 이렇게 되면 요 덩어리가 쿠키 좀 먹어보는 것은 그것이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걸 보고 명사적용법이라고 해요. 여기에 do you want 묻는 문장이네요. Do you want to try some Chevy Chase 뭐 이러고 있네요. 너는 원하냐? 쉐비체 한번 먹어보는 것.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Do you want it? 한 거랑 똑같네요. Do you want it? 너는 원하냐? 그거 뭐? To try some 쉐비체 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했던 거 다시 배우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투는 종류가 이렇게 명사가 온 전치사의 투도 있고 투 뒤에 동사가 온투 부정사라고 하는 게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요거 되는 거, 뭐뭐 하는 것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감탄문이라는 거. 감탄문은 여러분이 이미 어떤 문장에서 만나본 적 있냐? 이런 문장 만나본 적 있을 텐데요. How high the mountain is. How high the mountain is. 정말 높구나, 그 산은. 그 다음에 뭐, What a lot of trash is. 하고 또 느낌표. How high the mountain is 느낌표. What a lot of trash it is. 뭐 여기 주어 동사인데요. 주어 동사 맞죠? 누가 다. Okay. How high the mountain is는 원래 무슨 뜻이냐? The mountain 평범한 문장으로 바꿔보면 the mountain is 뭐 very 같은 거 넣어줘도 좋겠죠? Very high. 자, 요런 문장을 보면 평서문이라 해.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The mountain is very high. 그 산이 매우 높다. 근데 그 산이 매우 높아서 깜짝 놀랄 정도야.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려고 문장의 앞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앞에 와 있죠, 이렇게. 그럴 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very나 so 같은 게 있었다면 없애고요. How high? 정말 높군. 이런 느낌이야. 정말 높군. 그 산은. 근데 이 감탄문은 뭐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감탄문은 이렇게 주어 동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산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무엇이 높다고 말하는 how high 부분만 들어도
정말 높구나라고 했을 때 산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무엇이 정말 높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감탄문은 다른 문장, 평서문과는 달리 주어 동사가 주어 동사보다도 이 어떤 시나 또는 어찌 시 같은 게 너무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문장의 앞으로 보내는데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거예요 라는 사인으로 깜짝 놀라서 앞으로 온 부분 안에 이렇게 끊어있게 했을 때 깜짝 놀라서 왔는 부분이 여기 이름씨가 없죠. Very high만 앞으로 왔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앞으로 온 부분 안에 명사 이름씨가 없으면 how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how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깜짝 놀라서 앞으로 뭐 요거 같은 경우 요거 원래 문장으로 다시 바꿔보면 It is a lot of trash. 누가 다 이렇게 앞으로 누가 다 앞으로 보냈으니까 요거 평서문 요것도 평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It is a lot of trash. 그것은 정말 많은 쓰레기입니다. 이런 평서문이었는데 이번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왔는데 이번에 요 안에 뭐가 있다? 명사가 이름씨가 있죠. 명사가 있을 때는 깜짝 놀라는 말을 뭐로 시작한다? 이렇게 what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how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깜짝 놀라서 앞으로 끌려 나온 강조하려고 앞으로 끌려 나온 부분에 이렇게 trash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는 it is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생략해 버렸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리 보기 좀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휘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반드시 클래스 카드. 자, 이 부분 여기서 여기 어휘 어구 함고 보케브러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페이지냐? 6페이지네. 6쪽하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6쪽하고 8쪽 여기 수업할 때는 6쪽, 8쪽 이런 데 수업할 때는 6쪽, 8쪽 수업하고 할 때는 클래스 카드에 있는 5과 단어 해놓고 세 가지로 돼 있죠. 그냥 단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단어라고 써 있고 옆에 00이라고 돼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00 풀이 속 단어 이세 가지 함께 반드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candle 양초죠. 얘는 명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영어를 공부할 때하고 국어를 공부할 때좀 다른 점이 있는데, 자,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단어가 명사다 그러면 반드시 이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주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candle은 a candle 할수 있죠. 셀수 있다는 얘기죠. 양초 하나, 양초 둘. 그 다음에 candles 이렇게 복수형. 평범한 명사죠. 셀수 있으며. 복수형에 S만 붙이면 된다. Candle, candles. 그 다음에 chestnut. 밤이죠, 밤. chestnut 당연히 셀수 있으니까 a chestnut이라든지 또는 chestnuts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dish. dish 하면 자, 요거 요리란 뜻도 있고 접시란 뜻도 있는 거예요. 요리란 뜻과 접시란 뜻은 서로 뭐 물론 관계는 있지만 똑같은 뜻은 아니죠. 그래서 dish 같은 경우에 뭐 요리란 뜻일 때뭐셀수 있죠. a dish 한 가지 요리 또는 접시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접시 하나 또는 한 가지 요리. 그러니까 dish가 요리란 뜻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은 접시란 뜻으로 사용되는지도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되니까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 소리로 끝났으니까 복수형은 es 붙여서 dishes 이렇게 하겠죠. 요리들 또는 접시들. 자, 그 다음에 fruit이 나오네요. fruit은 과일인데요. 과일은 일단은 이게 그냥 과일이란 뜻일 때는 셀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특이하죠.
애플 같은 경우에 뭐 애플이나 바나나 같은 경우에 바나나즈 할수 있는데 fruit이 과일이란 뜻일 때는 일단은 뭐 우리 본문에 아마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면서 문장 속에 사용될 거예요. 그 말은 뭐 이렇게도 쓰지 않고 그다음에 fruit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hurt 마음. 자, 마음이란 뜻도 있고 심장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물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과 심장은 이거는 어떤 신체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 마음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warm heart 이런 거 볼까요? warm heart 이런 표현은 이게 따뜻한 심장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씨란 뜻이겠죠. 그래서 heart도 마음이란 뜻으로 사용됐는지 심장이란 뜻으로 문장에 사용됐는지 그 다음에 뭐셀수 있으니까 all heart라든지 heart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aven 하면 천국이죠. 천국. 뭐 heaven의 반대말은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텐데요. hell 이런 거 지옥이죠. heaven and hell 천국과 지옥. heaven and hell. 오케이. 그래서 heaven 뭐 ea 있는 거 ea가 e도 될수 있고 a도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a 소리 내고 있습니다. a 소리 heaven. 오케이. 그 다음에 juice가 보이네. juice는 알고 있다시피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뭐 만약에 주스 한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glass of juice. 필요한 내용 반드시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보내준 거 학습한 이후에는 학습 결과를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스 한 잔은 a glass of juice. 뭐, 그 다음에 두 잔은 어떻게 됩니까? Two glasses of juice.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미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고기는 meat죠. meat. 뭐 만나다 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쵸? meat. 고기고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기 S 붙여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 그래서 이것도 뭐 만약에 고기 한 덩어리, 뭐 칼로 썬한 덩어리 하고 싶을 때는 뭐 a slice 같은 거 쓰면 되겠죠. a slice of meat. 또뭐 고기 한 조각 하고 싶으면 a piece of meat 이런 식으로 a slice of meat, a slice, a piece of meat 이렇게. 주스하고 미트하고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습니까? 물질 명사라고 배웠었죠. 자, 그다음에 pair네요. pair가 아니고 pair입니다. pair는 배고 셀수 있으니까 a pair 또는 pairs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piece 나오네요. 아까 얘기했던 piece. 뭐 고기 한 덩어리 한 조각 하고 싶으면 a piece of meat고요. 두뭐두 칼로 썬두 조각이나 두 조각이면 two slices 뭐든 two pieces 이런 식으로 쓰겠죠. piece 조각이고요. 그다음에 pot. 자, pot은 뭐 쿠커의 한 종류죠. 쿠커 중에 있죠. 쿠커는 이게 요리사가 아닌 거 조심하라고 얘기한 적 있죠. 요리 기구 중에 팟도 있고 뭐또 프라이팬도 있고 프라잉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팬은 뭐 높이가 좀 낮죠. 그다음 팟은 좀 높이가 높고 깊죠. 뭐가 끓이고 물 같은 것과 함께 끓일 때 쓰는 팟. 그다음에 얘는 뭐뭐할때팬 같은 경우에 프라이 할 때, 튀길 때 쓰는 건 팬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라이스 케이크 나오네요. 라이스 케이크. 떡이죠. 라이스로 만든 케이크. 라이스 케이크 떡. 그 다음에 세일. 세일. 할인 판매 세일이란 뜻이고요. 뭐 세일 들어가 있는 거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표현. 자, 온 세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온 세일의 뜻은 할인 판매하는, 할인하는 이란 형용사나 부사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for sale 이란 표현도 있고요. for sale의 뜻은 판매용인 이란 뜻입니다. 판매용인. 뭐가 다른지 모르진 않겠죠. 그러니까
for sale이라고 처음에 해놨어. 처음에 팝니다 해놨어. for sale인데 잘안 팔려. 그러면 이제 for sale 했는 것 중에서도 아, 좀 이거 좀 팔렸으면 좋겠다는 건 on sale 상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 이거 판매합니다. 이거 for sale입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for sale 하는 물건 중에 on sale 하는 물건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for sale 중에서 빨리 팔고 싶은 건 on sale로 만드는 거죠. sale. 그 다음에 이거 할인 판매란 뜻은 아니고 그냥 판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팔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관계 있는 단어로서 팔다는 sell 있죠. sell의 단단면신 sell, sold, sold.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ample. 견본이 보이죠? sample. Okay, sample. 견본. 뭐, 화장품 가게 같은데, 뭐, 샘플 같은 거 많이 주죠. 요즘은 뭐, 쓰레기를 줄이자 이래서 많이 안 주기도 하지만, 샘플 보이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eafood. 해산물이네요. 저 합쳐진 말이죠. sea. 바다란 뜻의 sea와 음식이란 뜻의 food가 합쳐져서 seafood고, 뭐, seafood에 속하는 거는 뭐, fish라든지, 뭐, crab이라든지, 개조개, 뭐, 또는 뭐, shrimp.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뭐 또는 뭐 shell, 조개껍,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 fish, crab, shrimp, shell, 뭐 이외에도 뭐, 김 같은 거, black paper 이런 것들, 미역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seafood고요. seafood에서는 알려드릴 건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도 쓰지 않는다. seafood, 셀수 없는 명사다. 오케이, 바로 밑에 슈램프 나오네요. 슈램프, 새우. 자, 이 슈램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 얘가 이제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을 때 누구하고 똑같냐? 양사슴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양사슴 물고기.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셀수 있는데 S 안 붙이는 거 알죠? 그래서 새우 한 마리는 어 슈램프 합니다. 셀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셀수 있는데 근데 한 마리는 어 슈램프 하는데 두 마리 이상일 때 shrimps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a fish, two fishes 안 한다고 했었죠? a fish, two fish 하는 거. a deer, two deer. 뭐, 그 다음에 뭐, deer 말고 뭐 있었는데, sheep 있죠, sheep. 양, sheep. a sheep, two sheep 하듯이. 얘도 셀수 있는데 s를 안 붙입니다. 그걸 보고 단복수 형태가 같다 했죠? 단복수. 형태 동일 해놓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양사슴 물고기가 떠오르면 되죠. 얘도 양사슴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슬라이스. 아까 전에 피스 나오고 슬라이스 나오고 뭐 냄새가 나죠. 이번 과의 냄새가 피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슬라이스. 빵, 고기 등을 칼로 자른 조각을 슬라이스라고 한다. 뭐 슬라이스 치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 다음에 스위츠랜드가 보이네. 스위츠랜드. 스위츠랜드는 뭐하고 같은 이게 나라 이름이니까 코리아 하고 같습니까? 코리안 하고 같습니까? 이게 코리아 하고 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뭘 알아둬야 되냐? 이 스위츠랜드의 코리언에 해당되는 거. 뭐 그러면 뜻은 스위스의, 스위스 사람, 이런 뜻이 있겠죠. 뭐, 스위스는 스위스어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쓰기 때문에, 이 국가 형용사형이라고 하는 형태, 코리언에 해당되는 형태는 뭐냐?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이게 뜻이 뭐다? 스위스의, 또는 스위스인. 그 다음에 이 나라는 고유 언어가 없기 때문에, 스위스어라는 뜻은 없고요. 그래서 스위츠랜드가 코리아에 해당되는 거고 스위스는 코리안에 해당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뭐 스위스 사람들 하고 싶으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The Swiss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이게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 스위스 people 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거 The Swiss하고 스위스 people하고 똑같다는 말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다? 대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잘못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위스라는 나라를 자꾸 스위스 스위스라고 부르는데 스위스라는 나라는 원래는 스위스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스위츠랜드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나라의 이름을 자꾸 스위스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나라 이름은 스위츠랜드고요. 코리아에 해당되는 거고, 스위스가 코리안에 해당된다는 거 바로 잡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튜나가 보이네. 튜나 참치입니다. 튜나 참 맛있죠?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튜나. 오케이. 그 다음에 채소 vegetable 이 보이죠? vegetable은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a vegetable 이라든지, 잠깐만, a vegetable 이라든지 또는 뭐 vegetables 이렇게 문장 속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채소 하나면 the vegetable, 아까 얘기했던 그 채소들이면 the vegetables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개 around입니다. Around the world, from around the world 이렇게 붙여서 전 세계에서 온 이란 뜻으로써 from around the world 이렇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From around the world 이렇게도 world 세 개고요. 그 다음 become 뭐 잠깐 설명 좀 드리면 become 뒤에 올수 있는 시는 become 뒤에 올수 있는 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become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become 뒤에 어떤 것, 뭐 보통 직업 이런 게 오죠. become a teacher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되다라는 뜻이겠죠. become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간다. it becomes cold. 뭐 점점 추워진다겠죠. 그다음에 he became a doctor 하면 의사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become의 3단변신은 당연히 알아두셔야죠. 3단변신은 뭐다? become 과거형 became,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형은 다시 become이라는 거 become became become으로 외워두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하다 begin 있네요. begin. 자, begin의 3단변신 먼저 하면 begin, began, begun이죠. 3단변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begin의 같은 말은 뭐다? 같은 말은 start가 있죠. begin, start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뭐 반대말은 뭐가 있다? 뭐 finish라든지 아니면 뭐 end 이런 것들이 반대말입니다. 마무리하다, 뭐 끝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 것들 몰랐던 것을 반드시 필기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딥, 여러분 뭐 혹시 디핑 소스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디핑 소스 하면 뭐예요? 찍어 먹는 소스를 얘기하는 거죠. 디핑 소스 하면 찍어 먹는 소스니까, 딥은 디핑이 있으면 이거 ing 떼버리면 동사가 되겠다는 거 아시죠? 딥은 그래서 찍다, 살짝 담그다 이렇게 되는데, 뭐 찍어 먹는 거, 뭐 어떤 간장 같은 데 찍는 거, 그런 행동을 딥이라 하죠, 딥. 참고로 또 이런 것도 헷갈리진 않겠지. 딥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형용사로서 이건 깊은이란 뜻이죠. 딥은 살짝 찍는 거를 얘기하고요. 살짝 찍다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자, 동사가 나왔네요. 동사 mean, 의미하다라는 동사죠. mean, 의미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What do you mean? 이러면 나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What do you mean? 너 무슨 뭐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이런 뜻인데,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더 설명해 달라고 하고 싶을 때 What do you mean?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an, 이게 조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동사로서는 의미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형용사로서는 짓궂은 이런 뜻입니다. 짓궂은, 못된 이 못된 놈아 할때 그러니까 의미하다하고 짓궂은 못된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mean이 동사로서 문장 속에 사용됐는지 아니면 he is very mean 뭐 이런 식으로 썼는지 구분해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명사로 쓰는 무슨 뜻도 있냐면은 평균이란 뜻도 있습니다. 평균. 이렇게 참 생뚱맞게 서로 관계없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 오과에서는 미인 이 뜻으로 만나보게 될 예정인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에 place입니다. place. 계속해서 동사고요. place. place는 놓다, 두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put입니다. 근데 place가 명사로도 쓰여요. 명사로서는 이미 만나봤을 텐데 무슨 뜻이다? 장소란 뜻도 있죠. place. 오케이. 그 다음에 pour가 뭐죠? pour. 따르다, 붓다. 계속해서 동사입니다. pour. pour some juice. 뭐. 왜냐면 주스를 좀 따른다. pour some water. 물을 좀 따른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pour.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 pour 하고 관계된 거 보면 뭐, 요런 표현도 있어요. pouring rain. 이런 표현. pouring rain.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퍼붓는 비 이런 뜻이겠죠. pouring rain, 퍼붓는 비. 이게 붓다라는 동사인데 ing 붙였으니까 붓고 있는 중인 이될 수도 있고 붓는 것이 될수 있는데 여기서는 붓고 있는 중인 비란 뜻이겠죠. 퍼붓고 있는 비, pouring rain. 오케이,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하다가 보이네요. 부드럽게 하다는 soften이죠. soften. 자, 관계에 있는 단어로는 뭐가 있습니까? soft가 있죠, soft. soft는 형용사죠, 형용사. 부드러운이죠, 부드러운. 뭐, softly가 되면 또 부드럽게가 될 수도 있겠죠. 부드러운, soft. 부드럽게, softly, ly 붙이고. 그 다음에 soften, 부드럽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soften. 오케이, 그럼 soften의 반대말은 뭐냐? 딱딱하게 하다겠죠? 딱딱하게 하다는 뭐다? harden이죠, harden. harden 하면 딱딱하게 만들다. soften 하면 부드럽게 만들다. 오케이. soft의 반대말 뭐든가요? soft의 반대말은 hard죠. 딱딱한 hard. soft, hard, soften, harden. 이런 관계 알아두시고요. 뭐 softly의 반대말은 hardly 아닌 거 아시죠? softly의 반대말도 hardly죠. 아, hard죠, 참. 하드는 형용사 부사가 같은 녀석 할때 배웠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동사가 나옵니다. store. 저장하다, 보관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서의 뜻은 또 뭐도 있습니까? 가게, 상점이라는 뜻도 있죠. 오케이. store. 본문에서는 저장하다, 보관하다라는 뜻으로 만나보게 될 예정입니다. store. 그 다음엔 take. 선택하다. 뭐, take는 워낙 뜻이 많아요. 뭐, take a walk. 이러면 뭐, 산책하다가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요런 뜻이 선택하다, 골라서다라는 뜻일 때는 뭐, I'll take it. 이렇게 표현하면 난 그거 사겠어요.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뭐, I'll take it. 좋아요. 제가 그거 살 거예요. 오케이, I'll take it. 그 다음엔 또 계속해서 동사고요. touch가 나오네. touch. touch는 뭐, 알죠? 건드리다, 만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감동시키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건드리는 것도 터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마음을 건드려 주는 것도 터치다. 감동시키다, 건드리다, 만지다, 터치. 오케이. 그 다음에 try가 나오는데, try의 뜻이 이렇게 써 있는데, 노력하다, 애쓰다는 같은 뜻이죠. 똑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뜻으로 뭐가 있다? 이거 시도하다는 얘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시도하다 또는 뭐 어떤 음식 같은 거가 뒤에 와서 try this 김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시험 삼아 먹어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시도하다, 시험 삼아 먹어보다. 그러니까 try 뒤에 목적으로서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참 뜻이 다양해지는데 뭐. 뭐 try 뒤에 어떤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게 오면 뭐 시험 삼아 입어보다 이런 뜻도 되고요. 뭐 can I try these shoes? 뭐이 신발 한번 신어봐도 돼요? 이런 뜻도 되고요. 뭐 can I try this 뭐 this cookie? 뭐이 쿠키 한번 먹어봐도 돼요?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시도하다, 시험 삼아 먹어보다, 그다음 시험 삼아 입어보다. 요거 셋이 같은 뜻이고요. 노력하다, 애를 쓰다. 이건 좀또 다른 뜻이라는 거. 그래서 1번 뜻, 2번 뜻 이렇게 구분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땀 뻘뻘 흘리다라는 뜻도 있고, 그게 나한테 괜찮은가? 저게 괜찮은가? 한번 써볼까? 이런 뜻도 있고, 서로 다른 뜻, try가 갖고 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동사 water가 명사로 쓰는 물이고 셀수 없는 명사라는 건뭐잘 알고 있죠. 내가 동사로서는 뭐 침을 흘리다라는 뜻도 있고, 또뭐 식물 같은데 물을 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물 주다, water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delicious 맛 좋은, 맛있는 이런 뜻이고,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tasty가 있죠. tasty, delicious. 맛있는이라는 어떤 시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ried. 이제부터는 형용사네요. fried. 기름에 튀겨진 이란 뜻인데요. 자, fried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얘가 fry로부터 왔어요. fry. fry의 뜻이 튀기다거든요. 튀기다. 그럼 얘가 동사니까 삼단변신할 거고, 규칙 변화하는데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바꿔주고 ed 해서 fried chicken 이렇게 되는데, 자, 선생님이 동사가 삼단변신할 때 의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드린 적 있죠. 두 번째 속은 과거형이니까 fried의 뜻은 튀겼다가 되겠죠. 튀겼다. 자, 근데 동사의 세 번째 속은 뭐 바뀐, 무슨 시다? 이 행동을 당한 어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했으니까, fry가 튀기다면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로서 무슨 뜻이겠어요? 튀겨진 이란 뜻이겠죠. 튀겨진. 그러니까 fried의 뜻이 기름에 튀겨진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뭐꼭 기름 아니라도 하여튼 튀겨진, 요새 에어프라이기도 있으니까 튀겨진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fried chicken, 튀겨진 치킨. 됐습니까? 그 다음에 full, 배가 부른이네요. 배가 부른. 반대말은 알고 있다시피 hungry죠. hungry, full. 배불러. I'm full. 저 배불러요. 배불러요. 뭐, would you like some chicken? 뭐, 치킨 좀 먹을래? No thanks, I'm full. 고맙지만 저 배가 불러요. 뭐 이렇게 할때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이구, 이놈의 hard 나왔죠. hard, 단단한, 딱딱한 이란 뜻으로 본문에 나오나 봐요. 이외에 다른 뜻들 무슨 뜻 있습니까? 어려운도 되죠. 어려운, 형용사로서 뜻 어려운, 또 부지런한 만나본 적 있죠. 여기 형용사로서의 뜻이고요. 또 얘는 또 hardly 하고 관계가 없고 자기 자신이 부사 자체가 될수 있죠. 그래서 hard가 부사로서는 어찌, 시로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만나본 적 있죠. hardly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hard가 단단한, 굳은이란 뜻일 때는 반대말이 soft죠. 하지만 어려운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easy죠. easy. 그 다음에 부지런한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lazy였죠. lazy, 게으름, lazy. 이렇게 이런 것들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lovely가 나오겠네요. lovely. 우리 lovely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미 배웠죠. lovely는 ly에 붙였다고 해서 부사되는 게 아니고, 얘는 명사인 사랑에다가 명사에 ly 붙여서 얘는 형용사라는 거. lovely girl, 어떤 girl이죠. 그러니까 뭐 softly 같은 경우에, 아까 봤던 뭐 softly 같은 경우에는 부사였죠. 그 다음에 hard도 조심해야 될거 알죠? hard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뭔 소리야? 북치고 장구치고 지 혼자 형용사도 하고 부사도 하죠. hardly하고 관계없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형용사 부사 파트에서 배웠던 것들 이번 과에 중요하게 나오죠. lovely, 뭐 lovely처럼 ly 붙었는데 형용사 되는 건 friendly 이런 것도 있었죠. 친근한, friendly, 어떤 친근한, 어떤 사랑스러운. 그다음에 popular, 인기 있는이죠. popular, 인기 있는. 잘할 테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raw가 뭐죠? raw fish 하면 뭐날 생선을 얘기하는 거죠. raw fish. 뭐얘 반대말은 뭐 cooked도 있고요, fried도 있고 그렇겠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 raw가 되는데 그걸 튀기면 fried가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하면 cooked도 되겠죠. cooked, cooked, cooked 요리된. 오케이, raw fish 날 생선. 그 다음에 sour가 뭐죠? sour, 새콤한 sour. 뭐맛쭉 나오는지 볼까요? 뭐 sour 같은 경우에 새콤한이고요. 그러면 sour 말고 뭐 짭짤한 볼까요? 짭짤한은 salty죠, salty. 짠. 그 다음에 뭐 달콤한 알 거고요, sweet. 그 다음에 쓴, 씁쓸한이라는 단어, bitter. bitter 하면 쓴, 씁쓸한, 뭐 약이 쓰다 할 때, the medicine is bitter, 뭐 이런 것들, 이런 맛에 관련된 것들 쭉 알아요. 뭐 여기 보면 spicy, 매운도 보이죠, spicy. 그 다음에 special, 특별한, 어떤 시죠? 그러면 specially 하면 뭐겠어요? specially 하면 부사겠죠. 특별하게겠죠. 특별하게. 특별히, 특별하게. specially, special, specially. 얘가 정상적인 녀석이죠. 어떤 special, 어찌 specially. 그 다음에 spicy, 매운이죠. 뭐 같은 말은 hot 있죠. hot, spicy. 뭐 hot이 맛을 표현할 때, 뭐 날씨를 표현할 때는 뭐 더운이고, 온도를 표현할 때는 뜨거운이겠지만, 맛을 표현할 때는 매운이란 뜻도 되죠. spicy.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녀석 나오네요. 스위츠랜드가 코리아, 그 다음에 스위스는 코리언, 그 다음에 스위츠랜드는 자기 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스위스어란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듯이 아까 전에 더 스위스가 뭐기 때문에, 뭐하고 똑같기 때문에 코리안 피플처럼 스위스 people라고 왔기 때문에 얘가 문장의 주어로 사용됐을 때 안만기려봤자 뭐 취급해줘야 된다, 데이 취급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tasty, delicious 하고 같은 말, tasty, delicious. 뭐 그러면 비교할 만한 단어로선 taste가 있는데 taste의 뜻은 뭐예요? taste는 명사로선 맛이죠.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맛을 보다란 뜻도 있고,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란 뜻도 있죠. 맛보다 맛이 나다, 맛. 자, 이렇게 선생님이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냥 비워놓으면 안 돼요. 몰랐던 거면 쓰세요. 맛을 보다란 뜻도 있고, 동사로서 여기다 쓰면 되겠죠. 맛을 보다 또는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다. 그다음에 warm이 보이네, warm. 따뜻한, warm. 형용사고, 그 다음에 뭐 얘가 warmly로 바뀔 수 있겠죠. warmly, warmly 하면 뭐겠어요? 부사니까 따뜻하게겠죠. warm, warmly, 따뜻한, 따뜻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else, 뭐 else는 뭐그 밖인데요. 뭐 보통 어떨 때 쓰냐? 내가 이제 어떤 식당 같은 데나 뭐 아니면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서 주문했는데 내가 주문 이제 쭉 했어. 그러면 이제 점원이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냐? 어머니 나한테 뭐라고 한다? Anything els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밖에 딴건더 주문하실 거 없어요? 이런 뜻으로서 쓰는 거죠. Anything else? 그다음에 또뭐 상대방한테 뭐그 밖에 무엇을 원합니까? What else do you want? 이런 식으로. What else do you want? What else? What else would you like? 이런 식으로. 그 밖에 무엇을, 뭐, 그 밖에 딴거더 주문하실 거 없나요? Anything else? What else?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free는 공짜인. 뭐, 여기 지금 부사라고 했는데, 부사도 되고, 얘는 형용사도 됩니다. free. 공짜인도 되고요. 어떤 공짜인, 어찌 공짜로. free.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또 다른 뜻으로서 무슨 뜻도 있습니까? 형용사로서 한가한 이란 뜻도 있고, 이때 반대말은 busy. 그 다음에 또 자유로운 이런 뜻도 있죠. 자유로운, 한가한, 공짜인, 공짜로. 본문에서 이 뜻으로 만나보게 될 예정인 모양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거 만나보겠습니다. 수거는
픽업이죠. 픽업. 집다, 집어 올리다 이런 뜻인데 이거 문법적으로 뭐다 만나본 적 있죠? 이어 동사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그 막대기를 집어 올리다, the stick. 그러면 그 막대기를 집어 올리다라는 뜻일 때는 얘를 사이에 낀 가서 pick the stick up도 되고 pick up the stick도 되죠. 하지만 암만 길어봤자 하면 it이나 뭐 여러 개면 them이 되는데 it이나 them일 때는 반드시 pick it up 또는 pick them up 해야 되는 이어 동사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A와 B 둘다 both A and B 이렇게 돼 있는데 뭐 both A and B 표현은 여기에 명사면 얘도 명사라야 돼. 예를 들어서 both James and Jane are kind 이런 식으로 뭐 제임스와 제인 둘다 친절하다. Both James and Jane 암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Both James and Jane are kind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형용사면 여기도 형용사가 와야 돼. 뭐 She is both pretty and kind. Pretty 예쁜 형용사, kind 친절한 형용사. 여기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Welcome to Korea. 스위스에 오신 걸 환영해요는 Welcome to Swiss 하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Welcome to Switzerland 해야 된다 했죠. Welcome to Korean입니까? Welcome to Korea입니까? Welcome to Korea죠. 그러니까 Welcome to Switzerland 해야지 스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운다. 이거 머리 나쁜 애들 되게 이해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컵을 물로 채운다를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컵을 채우는 거죠. 컵을 뭐를 사용해서 물을 사용해서 컵을 채운다니까 잔이라고 하는 게 있겠네요. Fill the glass. 잔을 채우세요. 잔을 채운다. 물 사용해서 with water 이렇게 쓰겠죠. Fill the glass with water. 그러니까 채워지는 어떤 물건이 fill 뒤에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채울 때 사용하는 거. 자, 위세 세 가지 뜻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뭐로 뭐뭇을 사용하여라는 세 번째 뜻이 있었죠. 쓰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물을 사용해서 잔을 채운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자리에 B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뭐 fill the water 이런 식으로 뭐 물을 채워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잔을 채워야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바꿔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을 채우는 게 어떤 것을 가둬 채웁니다. 뭔가를 사용해서 이거 서로 바꿔 쓰지 않도록 멍청한 짓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구미 살다 이런 거 하면 되겠네. Live in 구미, 뭐 Live in Korea, Live in Switzerland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By the way, By the way는 그런데 라는 뜻이고 뭐할때 쓴다. 주제 전환이라 했습니다. 주제 전환. 주제 전환이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자. 뭐, 그니까, 친구랑 같이 얘기하는데, 뭐, 어제, 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막 엄청 재밌었다, 막 이런 얘기 한참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야, 근데 오늘 학교 마치고 나서 뭐 할래? 이런 식으로, 딴 얘기를 아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 그쵸? 그럴 때, by the way, 이런 걸 쓴다, 이겁니다. 야, 나 어제 영화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 by the way, 그런데, What would you do?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학교 방과 후에 뭐할 건데? 이런 식으로. Okay, by the way. 그다음에 climb up. climb이 기어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고, up이 위로니까. climb up. 그러면 뭐, 이것도 이어 동사라는 거. 이것도, 이거. 얘도 이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올라가다 할 때는 climb the tree up도 되고 climb up the tree도 되는데 그것을 기어 올라가다 할 때는 climb it up밖에 안 된다. climb it up 이어 동사 climb it up.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간장에 새우를 찍어 먹는 상황 영어로 하면 또 소이 소스 뭐 쉬림프 이러면 어려워할 테니까 딥 새우,
새우를 찍는단 말입니다. 인 간장 이렇게 써야지. 이것도 거꾸로 쓰지 마세요. 딥 간장 인 새우 하면 간장을 새우 속에다 찍는다는 이상한 말이 되니까 딥 합니다. 찍습니다. 뭘 찍는데요? 새우를 인 간장에다가.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데다 어디에다가 간장에다가 into 간장 into soy sauce, dip shrimp, dip the shrimp into the soy sauce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 쓰지 마라 좀. 그 다음에 A를 B 위에 붙다. 뭐 pour water over the plants. pour water 물을 붓는단 말이죠. over the plants 그 식물 위에다가 pour 물 over the 식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pour water over the plants.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나왔네요. would you like는 뭐하고 같다? do you want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죠. 오케이. 자, 어휘 파트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어휘 파트 아직 완벽하게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어휘 파트.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학원 와서 하는 거야. 여기는 87 쪽은 너 학원 와서 나중에 시험 칠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공부나 하세요. 그거 좀 이따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부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 예정. 오케이, 수고했습니다.